네, 시선 집중의 대미를 장식하는 비컨 뉴스 시간입니다. 이종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오늘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오늘은 지난주 탐사 보도 전문 언론인 뉴스타파가 보도한 우리 법원들의 최고급 호화 가구 구입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이게 뉴스가 별로 많이 안 되더라고요. 뉴스타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의 81개 법원과 부속기관들이 가구 구입하는 데 쓴 돈만 352억 원입니다. 가구 사는데 352억 원. 예, 책상, 뭐 의자, 소파 이런 거 사는 거. 뭐 가구가 뭐 금테둘러 때문에. 예,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가구를 샀길래?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주지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전주지법의 법원장, 원장 사무실, 법원장 사무실에는 어떤 가구들이 있는지 오디오를 함께 만나보시죠. 전주지방 법원, 법원장이 쓰고 있는 가구들입니다. 책상은 무려 1760만 원. 무늬목 캐비닛 세트 1962만 원 등 최고급 일색입니다. 2019년 12월 9일과 12일 이틀간 가구 구매로 세금 7,680만 원을 썼습니다. 아니 무슨 책상 하나가 1,760만 원? 아니 책상 뒤에 있는 캐비닛이 1,962만 원인데요. 아니 17만 원만 줘도 쓸만한 책상을 살 수 있는 뭐 이거 말이 이거 실화예요? 네, 실화입니다. 우리 세금으로 사고 있는 겁니다. 네. 솔직히 법원장이면 차관급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높은 사람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저렇게 값비싼 가구 그것도 브랜드 내에서 제일 비싼 최고급 라인들이에요 이게. 최고급 라인에 있는 가구들만 사가지고 자신의 집무실을 채워야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더 큰 문제는 법원들이 이런 최고급 가구들을 사면서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럼 무슨 뭐 어떤 법을? 지난 2009년에 제정된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줄여서 판로 지원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판로 지원법을 위반하고 있어요. 판로 지원법을 보면 공공기관이 가구 등을 비롯한 611개 경쟁 제품을 1,000만 원치 이상 구매하려면 반드시 중소기업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확인하고 인증받아서 구매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소기업 제품이 아니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뉴스타파 조사에 따르면 우리 법원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구매한 가구들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이 아닌 중견기업. 그것도 국내 가구 제조 1위 업체의 제품입니다. 아, 딱 뭐 오네요. 어떤 예. 기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명백한 판로 지원법 위반이고요. 예. 그래서일까요? 몇몇 법원들은 제품 구매 과정에 중소기업을 하나 끼워넣는 꼼수를 부립니다. 하지만 이것도 법 위반이에요. 예. 왜냐? 지난 2015년 우리 대법원이 어떻게 판결했냐면 조달 계약에서 중소기업자가 해당 제품을 대기업이나 하청업체 등으로부터 구매하여 납품하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 판결을 법원이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꼼수가 나옵니다. 또 어떤 꼼수인데요? 뉴스타파를 보면 방금 들으신 전주지법뿐만 아니라 수원고등법원과 수원지방법원 등은 물품관리대장에 자신들이 실제로 구매한 가구가 아닌 다른 가구, 그러니까 실제로는 국내 1위 업체인 중견기업의 제품을 샀으면서 물품관리대장에는 중소기업의 제품명과 번호를 허위로 기재해 놓는 거죠. 아, 이건 허위 문서 작성이잖아요. 맞죠. 네.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했기 때문에 형법 제227조에 의해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할 수 있는 위법한 행동이고요. 예. 앞에서 말씀드렸던 중간에 중소기업을 끼워넣는 것 역시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네. 한마디로 이들 법원은 판로지원법을 어기고 최고급 가구를 사들이기 위해서 그걸 또 덮기 위해서 위법의 위법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법원 입장은 나왔습니까? 뉴스타파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야 납품업체가 준 견적서상의 식별번호를 그대로 적어놓은 거지 허위로 작성한 게 아니다. 이거 오해다. 실수가 있었다. 이렇게 네. 입장을 전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요? 뉴스타파가 직접 그 납품업체 견적서를 구했는데 지금 유튜브에 이미지를 올려놨는데요. 이 견적서를 보면 자신들이 법원이 구매한 실제 가구 모델명과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법원도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과 서울동부지방법원 아예 대놓고 자신들이 중견기업 제품을 샀다고 모델명과 번호를 당당하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의 해명을 직접 오디오로 들어보시죠. 그 중소기업 제품 하는 부분들을 다 찾아서 이제 직접 생산하는지를 다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게 뭐 일일이 좀 불편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한마디로 불편해서 법을 위반했다는 거거든요. 아, 예. 참고로 팔로우지원법은 마땅히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원의 이런 위법행위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네. 법원이 위반하는 법이 팔로우지원법뿐만 아니라 국가계약법도 안 지키고 있어요. 국가계약법은 공공기관이 세금으로 물품을 구매할 때 그 금액이 5,500만 원을 넘을 경우 반드시 경쟁 입찰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법원은 352억 원 중에 200억 이상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전체 예산의 절반이 넘는 56.8%에 해당하는데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수의계약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법원은 법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는 곳이잖아요. 네. 근데 자기들이 법을 위반한 걸 처벌했대요? 아니요. 그런 소식 못 들었죠?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냥 송구스럽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많은데요. 누리꾼 댓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금 도둑도 도둑이다. 근데 뉴스타파 역시 1,760만 원짜리 책상은 나왔어요? 화면에? 나왔어요. 화면에 나왔고요. 어떻게 생겼어요? 가게 있어요. 그래요? 아니, 매장에 관심이 있어요. 혹시 반짝반짝 빛나던가요? 아니요. 그래요? 원목입니다. 원목. 궁금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종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